171 마 2084 활공 비행. 시제기 6대 동시 비행 지켜본 중국. 중국 언론 KF-21 전투기 두려움 표명.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 6호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시제기 6대 모두 성공적으로 최초 비행을 마쳤다. 2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3시 49분께 경남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이륙한 시제 6호기는 33분간 상공을 누빈 후 4시 22분께 착륙했다. 이날 비행은 공군 52 전투비행대 이철수 소령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KAI 고휘석 수석조종사가 맡았다. 시제 6호기는 4호기와 함께 조종석이 전 후방석으로 구분돼 두 명의 조종사가 탑승할 수 있는 복자기로 단자기와 형상은 동일하나 조종석 추가로 일부 내부 구성품에 차이가 있다. KF-21 복자기는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임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6호기는 단자기와 형상 차이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기존 시제기들과 함께 조종 안정성, 비행 영역 확장, ASA 레이더를 포함한 항공전자 장비에 대한 성능 검증, 무장 시험 등 다양한 비행 시험을 수행한다. KF-21 시제기는 각각 다른 항공기 도장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6호기 역시 동체와 꼬리 날개에 짙은 위장 색상으로 도색해 다른 시제기와 차별화했다. 6대의 시제기 모두 비행시험을 마치면 전투 상황에서의 위장 능력 등을 고려해 양산 전투기 전체에 적용될 도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초음속 비행, 첨단 항공전자 및 전자전 장비, 공대공 무장 등의 능력 검증을 위한 비행시험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며 결과 분석 후 개선점을 개발 과정에 반영해 한국형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F-21은 지난해 7월 19일 시제 1호기의 최초 비행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7일 1호기 초음속 비행, 첫 복자기 4호기 최초 비행, 2월 20일 2호기 단거리 무장 분리 시험, 4월 4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5월 15일 등의 과정을 거쳤다. 시제기 6대의 최초 비행을 모두 마무리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전망으로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 중국군. 대만의 침공 대비 훈련 기간에도 군사 압박 계속. 대만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연내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에 돌입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시보와 타이완 뉴스 등 대만 언론 매체들은 25일 대만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한광훈련 개시일인 24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대만군이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25대와 군함 4척을 각각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 25대 가운데 10대는 대만 해역 중간선 또는 중간선을 연장한 선을 넘어 대만 방공식별구역 ADIZ에 진입한 뒤 중국 쪽으로 되돌아갔다. 대만 ADIZ를 침범했다 중국 공역으로 되돌아간 인민해방군 군용기 10대를 기종별로 보면 젠, 제2섬, 마이너스10 전투기 2대, 젠 마이너스16 전투기 4대, KJ500 조기경보기 1대, 윈, Y, 마이너스8 정찰기 1대, CH4 무인기, 드론 1대, TB001 무인기 1대 등이다. 특히 TB001 무인기는 대만 해협 중간선의 남서쪽 끝부분을 넘어 대만 ADIZ에 진입한 뒤 대만 남쪽 공역과 동쪽 공역까지 비행한 뒤 반대 경로로 중국 공역으로 빠져나갔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대만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다. 또 해당 해역에 자국 함정들을 파견해 인민해방군 함정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했다. 대만군은 중국군의 침공에 대비한 연내 군사훈련인
한강훈련 야외 군사훈련을 24일 개시했다. 올해 한강훈련은 오는 28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올해로 39회째를 맞은 한강훈련은 중국군의 침공을 가정해 대만군의 방어격퇴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군사훈련이다. 한강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소 훈련, CPX과 실제 병력을 동원한 야외 군사훈련으로 구성되는데, 대만군은 통상 CPX 훈련과 야외 군사훈련을 각각 5월 중순과 7월 말에 실시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16년 5월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해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7월 들어 지금까지 대만군이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포착한 인민해방군, 군용기와 군함은 각각 393대와 156척에 달한다. 3. 레이저 무기의 진화. 1. 레이건의 스타워즈 계획. 구소련의 핵무기 요격이 목표.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최근 충남 태안에 있는 안흥시험장에서 레이저 대공무기의 시험평가를 진행하였고, 전투용 적합판정을 내렸음이 지난 4월 26일 국내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시험평가에서 레이저 대공무기는 30회 발사돼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 명중률을 기록했고, 정보 관계자는 우리 군은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은 레이저 대공무기를 내년부터 본격 양산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꿈의 무기로만 생각했던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게 되었다. 레이저 무기는 오래전부터 각종 만화나 스타워즈 등의 SF 영화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매우 익숙해진 무기체계이다. 레이저 무기의 기본 개념은 고출력 에너지를 직접 표적에 집중시켜 표적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무기로서 높은 정확도와 광속으로 발사가 가능하다. 전력만 충분하면 대량 사격과 다수 표적에 동시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레이저 무기가 SF 영화에서와 같은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려면 보다 많은 연구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레이저는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바이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오브 라디에이션, 복사 유도 방출에 의한 광증폭의 약자로서 원자들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모아 고출력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만들어진다. 레이저를 계속 조사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레이저 무기는 이 열을 이용하여 목표물을 녹여서 파괴 또는 무력화시킨다. 레이저는 원래 약자이지만 현재는 고유 명사같이 사용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레이저 무기 개발의 시작, 레이저 무기의 특징, 장단점, 필요 출력, 미국과 이스라엘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레이저 무기 개발 현황 및 추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끝으로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서의 레이저 무기에 대하여 알아본다. 레이건의 전략 방어 구상, SDI, 우주배치 미사일 요격용 레이저 무기 개발의 시작. 레이저는 1960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휴즈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이래 군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미사일 방어 레이저 무기 개발 가능성은 1960년대 중반부터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후 1970년대 초에 미 해군에서 추진되었던 대한미사일 방어용 레이저 연구가 레이저 무기 개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레이저 무기에 관련하여 여러 종류의 레이저 관련 기술들이 개발되었고, 1983년 미국과 소련 양국의 냉전 시대에 로널드 레이건, 1911-2004, 미국 대통령이 소련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전략 방어 구상, SDI, Strategy Defense Initiative, 이하 SDI를 발표하면서 미사일 요격용 레이저 무기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이라고도 불렸던 SDI의 개념은 구소련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탄을 동시에 다량 발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냄으로써 미국 본토를 보호하고 전면 핵보복을 한다는 것이었으며,
비핵무기 탄두에 의한 요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SDI에서 구상한 무기체계는 미사일 탐지 및 추적 레이다, 우주배치 레이저 무기, SBL, 스페이스 베이스드 레이저, 운동 에너지 무기 등이었다. 미국이 SDI에 투입한 비용은 1990년까지 7년간 200억 달러였고, 이러한 비용의 투입은 군사기술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단히 큰 유산을 남겨주었다. 이 당시 구상한 개념을 바탕으로 미국은 관련 무기체계를 지속 개발하였고, 레이저 무기도 그 중에 하나였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고에너지 레이저, 하이 에너지 레이저 연구를 바탕으로 1983년의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등을 거쳐 레이저 무기를 꾸준히 개발해왔다. 그러나 1990년을 전후하여 구소련 붕괴에 따른 전략적 환경의 변화와 부시 행정부의 국방비 절감 정책 등 당시의 급격한 정세 변화는 구소련의 전면 핵공격 개념을 사실상 중단시키게 되었고, 미국과 소련 양극체제를 중심으로 했던 세력 판도가 바뀌어가면서 미국으로서는 기존 방어 전략 개념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후 SDI는 제한 공격에 대한 범세계 방어 체계, GPALS, 탄도탄 방어 구상, BMDI 등의 개념을 거쳐서 현재의 미사일 방어, MD, 미사일 디펜스 개념으로 정착하게 되었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우주배치 레이저 무기는 기대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에도 70년대 이후 추진해온 레이저 무기의 요구 성능 및 기술 수준을 크게 향상시켜왔다.